여기가 전체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게 소비자예요. 마켓. 마켓. 이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마켓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차 자료로서 논문이라든지 어떤 신문 검색 자료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존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여기가 지금 구름같이 뭉게뭉게해서 뭔지 몰라. 그럼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2차 자료를 먼저 찾아냈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일단은 찾아내가지고 내가 뭘 조사해야 되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 탐색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탐색적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툴을 써야 되느냐? 일단은 설베이 조사를 하려면 설베이 조사 항목 자체가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델파이 조사를 하는 거야. 정성적 조사에서 델파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문가 몇명 오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내가 요 업종, 요 업태, 업종의 이 분야에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은데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한 서너 명 가지고 내가 그냥 주관식으로 이런 업종 업태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잖아. 그럼 그 의견을 딱 보면 그 단어들을 전부 추출해가지고 그 단어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위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요 전문가 말했던 것도 있고, 요 전문가의 말했고, 이 전문가의 말했던 게 있는데, 그걸 추합해가지고 이 전문가들한테 보내주면, 그 전문가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다른 어떤 전문가들 말했던 거에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내면 의견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 또세 명의 전문가한테 또 받으면, 이 사람이 생각 못했던 다른 사람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또 멘트를 받고, 이 사람은 이두 사람이 생각 못했던 데 대해서 의견을 받고, 이러면 서로가, 어때요? 정보가 커지죠?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이런 의견들이 취합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전문가분이 볼때 어느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또 보내. 그럼 전문가들이 서로가 이제 그 멀티보팅이라고 하는데, 체크를 자기가 중요하다 순서로 이렇게 체크를 별표를 많이 치면은 그걸 취합해보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공통된 어떤 질문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부터 취합을 해가 이렇게 뚝뚝뚝뚝 하면 그게 하나의 설문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설베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베이 조사를 딱 했더니 거기서 이제 뭐 연령대, 나이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빈도 분석. 그래서 빈도 분석을 했더니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게 빈도 분석대로 쭉 나와요. 뭘 선호하는지, 요걸 선호하는 질문이 요걸 선호하는 거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퍼센트고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면 그게 빈도 분석이야. 그게 뭐냐면 탐색적 조사야. 그까지가. 그러면 그 이제 탐색적 조사를 통해서 그 빈도 분석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에서 어떤 요소들이 그 사람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2차 자료 조사를 통해서 1차 자료를 만드는데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걸 한번 쭉 해보니까 단어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걸 설베이를 쭉 했더니 이제 그이 사람들이 특징을 추출해내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베이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 변수들이 나와요. 그거를 변수들 간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 정도를 판단하는 게 이게 기술적인 조사야. 그럼 이제 고까지 데이터 확보되면 다시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하면 이제 어떤 게 어디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게 이제 영향 분석을 하는 게 결국은 인과적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가 추출이 되면 그걸 최종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그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판단을 통해서
아, 이 데이터가 이런 게, 요 A가 B에 영향을 미침으로 앞으로 트렌드는 A가 어떻게 변하면 B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했을 때 미비한 점은 요 집단을 샘플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금적인 여유로 어느 지역에 몇개 조사를 할수 없었음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통계 조사 방법 프로세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불좀 켜주시겠어요? 불. 네. 불좀 켜주세요. 예. 예. 예, 설치? 여기 친구들한테 달라고 하는데. 오늘이 제대로 사람이 많네요. 통계 분석 제일 어려운 날인데. 오늘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 대학원하고 석박사 과정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요 드물어요 사실은 이 정도 레벨로 이렇게 알고 박사 논문 한 사람 드물어요 탐색적 조사가 뭐고 기술적 조사가 뭐고 인과적 조사를 모르고요 그냥 단지 회귀 분석 하나 알고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박사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이런 걸 모르고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논문을 겨우겨우 쓴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대학교 3, 4학년인데 이 정도 깊이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레벨이 박사급이에요, 지금. 그걸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자, 봅시다. 이게 시장이야. 시장이 저 넓은 시장인데 그중에 샘플링을 해야 돼. 근데 그 샘플링 하는 게, 하나는 내가 여기 변화를 줘가지고,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이게 처음하고 다르게 될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하나는 그대로 변화를 안 주고 그냥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근데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된다는 가정이야. 그죠? 여기서 샘플을 쟀는데 요거하고 요게 항상 같다는 가정이 돼야. 같다는 가정은 뭐죠? 성격이 요구나, 요구나, 요렇게 탁 빼고 여기서 탁 뺐는데 서로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집단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걸 랜덤마이징이라고 해요. 랜덤. 요 나누는 과정에서 뭐죠?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고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 있어요. 확률적 표본 추출은 내가 이렇게 랜덤한 과정을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저 뭐냐면 확률적 표본 추출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경상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판다고 가정해.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원하는 성향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청화 표본 추출이라고 들어봤죠. 청화 표본 추출이 뭐냐면 말 그대로 경상도에서 인구 비례하는 만큼 거기서 대표로 뽑고 전라도에서 대표하는 만큼 뽑고 충청도에서 각각 그 인구 비례 대표제로 뽑으면 어때요? 그게 청화 표본 추출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뽑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가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 국민이 전부 다 여의도나 어디 다 모였어. 그래서 다 섞여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룹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 그룹 자체가 전부 대한민국을 각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냥 각각이 전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는 집단이야. 그러면은 그 중에 몇 개만 그 그룹을 뽑으면 되죠. 그게 군집 표본 추출이에요. 군집 표본 추출은 말 그대로
색깔로 말하면 여기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균일하게 그 그룹들이 전부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전부 어떻죠? 전국을 대표하는 이런 그룹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여러 개가 있는 거 이거를 이 중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가 뭐죠?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전부 구성 성분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다 추출할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추출하면 되는 게 군집혀분 추출이고 하나는 여기에 다 모여 있고 하나는 여기에 다 모여 있고 하나는 여기에 다 모여 있으면 여기서 몇 개를 뽑아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청합표본 추출이에요. 차이점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여기 이렇게 쭉 섞여 있어. 이게 다 섞여 있어. 섞여 있어. 그러면 요만큼 끊어요. 끊어가지고 요 끊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요 거리가 일정하게 10명당 한 명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뽑아가지고 뽑아내는 게 이게 체계적 표본 추출이라고 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예 전체다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어. 이거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그냥 뽑아내는 거야. 그게 무작위 표본 추출이야. 그래서 확률을 담보하는 표본 추출은 네 가지야. 하나, 이거를 뭐라고 하죠? 무작위 표본 추출.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한두 개 뽑아내는 거를 군집 표본 추출. 세 번째는 이 중에 전부 색깔이 다 달라. 여기 색깔이 다르고, 여기 색깔이 다 다르고, 여기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몇 개씩 인구 비례 대표로 뽑는 걸 이거를 총합 표본 추출. 네 번째가 체계적 표본 추출. 표본 추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저 전문가가 판단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단에서 잘 알아. 그러면은 그때는 판단을 해가 판단 확률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게 아니고 우리는 전국에 부자가 다 흩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자는 어디가 있죠? 부자는 서울에 뭐 강남에 어디 있을 거다. 그러면 전문가가 볼때 서초동이나 강남구 그쪽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럼 전문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우리 고객은. 그럼 그건 뭐죠? 판단 표본 추출.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골드와이즈라는 그 국민은행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턴트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다가 너는 자산가 두 사람, 이 사람은 두 사람, 두 사람 데려와. 그래가지고 하는 걸 뭐라 하죠? 할당 표본 추출.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본 추출을 통해서 여기 이제 집단 A와 B를 어떻게든 요걸 대변하는 집단을 추출했어. 똑같죠? 이게 똑같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까? 이게 똑같다는 걸 어떻게 알까? 실험 전에 한번 설베이 조사를 하니까 평균이 같아. 그러면 확인이 되죠. 여기서 한번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같다. 평균이 같으니까. 이거 평균하고 이거 평균이 같다. 그렇게 한번 확인한 후에 요 집단, A 집단에 대해서 한번 독립변수를 한번 이렇게 다른 조건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쓰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이 집단에 대해서 했을 때 이 평균하고 차이가 없더라. 그게 귀무과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정을 이걸 했었는데 독립변수로서 했는데 결과가 차이가 없더라.
차이가 없다는 말은 같다는 말이죠. 그게 귀무과술이고, 요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같지 않더라가 차이가 있더라. 이걸 대립과술이라고 해요. 이걸 연구과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뭔가 요걸 줬을 때 차이가 있으면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요걸 줬을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이게 O2가 O2-로 변했다는 의미거든. 그럼 O2-와 O4는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연구가설이에요. 그래서 연구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연구조사 방법입니다. 방법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조금 전에 배웠던 게 뭐죠? 빈도 분석이죠. 빈도 분석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내가 여기서 사람을 A 집단은 B 집단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만들어주는 게 빈도 분석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특징을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것이 빈도 분석이에요. 그죠? 이 집단에 대한 특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탐색적 조사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결론이 나는 건 없어. 그냥 탐색적으로, 아, 지금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아는 게 그게 빈도 분석의 성격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아, A 집단, B 집단이 평균이 같다는 걸 알려면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평균을 내는 거, 이 자체가 뭐죠? 기술 분석이죠. 그죠? 이게 뭐죠? 3M 중에 민이죠, 민. 그리고 또뭐 있죠? 중간값도 있고, 채빈값도 있고, 외도, 첨도. 그 다섯 가지가 기술 분석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섯 가지를 비교를 했더니 요거가 전부 똑같더라. 비교가 평균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분포곡선의 그 외도나 첨도 아니면 중간값이나 채빈값이 다 똑같더라. 그래서 기술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3M과 그 다음에 외도 첨도까지도 전부 같더라. 그러면 아, 샘플을 제대로 샘플링 했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요까지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변수를 조작했더니, 평균에, 요게 이제 변화가 결과치지. 결과치가 집단의 특징이 변했더라. 평균도 변했고, 외도도 변했고, 첨도도 변했고, 다 변했더라. 그러면, 아, 어떤 독립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걸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까 이걸 뭐라고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과관계 분석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야. 명목척도인데 종속변수 이 변한 이 집단의 요 변한 값도 명목척도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이런 거예요. 남녀의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의 그런 차이가 무엇에 미치는 영향?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뭐가 있을까? 선호도에 미치, 뭐, 어떤 제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했을 때, 그 제품의 선호도는 수치화된 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로 나오잖아요. 그 결과는 여기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명목척도. 그런데, 남자, 여자도 명목척도죠. 수치화. 그러면, 이 남녀라는 독립변수가 여기 좋다 나쁘다가 이게 좋다가 더 많아진다든지 나쁘다가 많아지면 여기 영향을 미치죠. 그럴 때 어떤 분석을 쓰냐? 카이스퀘어 이런 교차 분석을 씁니다. 명목척도와 명목척도 간의 인과관계. 그런데 여기가 독립변수를 광고 투자액 이라는
광고 투자비를 많이 늘릴수록 매출액이 변하더라. 광고 투자액은 뭐죠? 비례 변수죠. 숫자죠. 거기에 대해서 광고 투자액도 숫자예요. 그러면 숫자가 숫자에게 영향, 숫자의 변화에 의해서 광고 투자액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집단이 매출이 적었다가 매출이 많아졌다. 근데 기존 거는 변화 없다. 광고 투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아, 영향을 미치구나.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회기분석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분석과 회기분석은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했듯이 명목척도, 순위척도, 순서척도, 그 다음에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례척도, 비율척도. 이거를 알아야만이 뭘 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또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의 통계조사 분석에 있어가지고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조사 목적이 뭔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탐색적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 변수의 그 관계를 알아내는 기술적인 조사를 할 거냐? 관계를 넘어서가지고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어떤 게 원인 변수고 어떤 게 결과 변수인지를 알고 싶은, 인과적 관계를 할 거냐? 그걸 위해서는 어떤 조사 방법론을 쓸 건가? 그걸 설계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고 수단인데, 수단으로서 우리가, 아, 교차 분석을 써야 되겠다. 회귀 분석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아, 그러면 내가 회귀 분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회귀 분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지? 아, 첫 번째는 2차 정보를 먼저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 1차 정보로서 정량 분석에서 설베이 조사 기법을 써가지고 해봐야 되겠구나. 그까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자료를 어떤 게더링 하는데, 자, 여기서 청합 표본 추출을 쓸 건지, 군집 표본 추출을 쓸 건지, 무작위 표본 추출을 쓸 건지, 아니면은 체계적 표본 추출을 쓸 건지, 그것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마이징 과정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아, 먼저 한번 설베이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랜덤이 되게끔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출액을 변화를 줬을 때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설베이를 했더니 집단의 성격이 변했더라. 그러면은 어때요? 아, 영향을 미치구나. 요게 설계입니다. 설계. 마케팅 조사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플래닝 기능이고,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통계를 알아야 되죠. 이 전체 통계라는 기초 개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통계의 목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특징들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요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뭘 쓸지 알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이걸 표본을 추출하는데 방법이, 아까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 개념을 알아야지 뭘 쓸지도 플래닝이 되고, 다섯 번째가 요 자체 과정에서 순수 설계 프로세스를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가 뭐죠? 어떤 조사 분석 기법이 들어갔는지 한 10개 정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야 돼요. 6개를 알아야 돼요. 6개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죠? 제대로 마케팅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계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것만 알고 있으니까 마켓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이야기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켓은 아는데 통계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조사 기법은 아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SPSS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웨이트 안 주고 그냥 쭉 그냥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도 뭐냐면 그거지 엑셀의 기능은 다 가르쳐줬는데 정작 쓰라면 실제로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못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신뢰성을 좀 느껴요. 여기 목적이고 이게 수단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도 이걸 분석해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물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써지죠? 그거는 내가 이거죠. 뭐냐면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설계는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거지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만약에 제품을 설계한다면 뭘부터 알아야 되느냐? 마케팅 시장이 뭘 원하고 그 제품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을 뭐죠? 설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조립할 때 어려움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유통할 때 어떤 유통을 거치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때 가격 구조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야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요, 하나의 그림 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들 아는 사람이 설계를 잘할까?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에서의 뭐죠? 결국은 아키텍처잖아요. 프로그램은 논리잖아요. 논리가 없이 그냥 논리를 개발한 사람은 프로그래밍 안 해요. 코딩 안 해요. 그냥 머릿속에 프로그램 레이아웃만 잡고 있어. 그리고 그걸 어떤 구조로 짜라고 지시를 하지.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할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밑에 들어가 그냥 코딩부터 시작했을 거야. 코딩을 했는데 그 사람 코딩한 사람은 전체를 못 봐. 그냥 그것만 기능만 그냥 쓰고 있어.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레이어리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전체를 보면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레이아웃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전부 코딩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너는 여기 코딩해, 여기 코딩해, 이렇게. 근데 코딩한 사람들은 그게 전체를 못 보니까 하는 것만 알지 전체를 못 보니까 그거 같아요. 군수업체가 그래요. 군수업체가 부품을 다 쪼개가지고 주니까 이 부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 그런데 군수업체 사람들은 대단한 걸 만든다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 프로그래머가 난 대단한 걸 만들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할수 있어.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너보고 그러면 전체 한번 만들어봐.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드는 거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이 전체 레이아웃을 보는데 이걸 뭐냐면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 눈에 보이는 게 메커니즘. 그 사이사이에 움직이는 게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눈에 안 보이고 메커니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있어야지 프로세스가 생기고 프로세스는 메커니즘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항상 변해요. 근데 사람들은 프로세스를 외우고 있어. 프로세스대로 안 되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지금 우리나라 공부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세스를 무조건 외워.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장기 기관을 외우고 그다음에 그 장기 기관의 그 상호작용 특징을 알아야지. 뭐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데 그냥 동작 기능만 외워 놓으니까 어때요? 이게 조금만 다르게 움직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점을 100개를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혀요. 아까 오전에 말했던 걸한번더 강조하는 이유는 배웠던 사람은 한번더 자기과 시키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한번더 하는 겁니다. 100개를 찍으면 대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런데 그게 이게 표본의 그 평균인데 표본의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편차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왜 저렇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도구로서 이해하세요. 요 편차가 3시그마까지 가면 대부분 100을 다 커버를 해요. 분포곡선을 이렇게 곡선이, 외곽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3시그마면 100만 분의 4, ppm.
즉 요한의 두 개, 끝에 두 개, 여기 두 개, 100만 개 중에 끝에 두 개를 빼고는 100만 마이너스 4, 99만 9,996개가 요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커버해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라는 거는 그 공장에서 식스시그마 운동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100만 개를 생산하면 나머지 요 두 개는 불량이 나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3시그마, 요 3시그마 더하면 6시그마잖아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게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분포 곡선이 이렇게 도움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길 이 차이를 뭐냐면 이걸 첨도라고 해요. 첨도.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3M이 있고 외도 첨도가 있는데 이 첨도야. 그죠? 지금 요 A집단하고 B집단을 실제로 첨도를 구해보면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같은 샘플이면.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중간값이 그 집단에 따라서 다 변해요. 근데 이거를 요런 식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평균 여기 평균이죠. 이 모집단의 평균 마이너스 요 중간의 평균값을 빼면 요거를 요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중간을 항상 0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0으로 갖다 놓고 이 분산을 1, 2, 3으로 수치화 시켜 이렇게 내놓으면 모든 집단은 정규 표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른 집단하고 비교할 수가 있지. 이론적으로 모든 자연 이치를 따르면은 요렇게 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집단을 한번 표준 편차를 정규 표준 분포 곡선으로 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 중심이 약간 이렇게 돼가 여기가 0.5를 가 중심이 되고 약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 이 집단은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우측으로 갔거나 그 정도를 찾아내는 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그냥 단지 이 B집단하고 비교를 안 해도 A집단 하나만으로도 이 자체가 정상적인 집단인지 아닌지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그게 통계의 묘미입니다. 어떤 집단이라도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냥 정규 분포를 하면 이거 판단이 안 써. 근데 이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만들어 보면 0으로 딱 하면은 아 이거 진짜 자연 법칙이 정확하게 맞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뭐 약간 편심이 지면 아 이거는 조금 정도가 조금 내가 잘못 추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자 이까지 하는데 요걸 뭐냐면 Z 검정이라고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Z 검증은 그냥 단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충분한 한 50, 30개 이상의 그런 샘플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Z 검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쉴게요. 40분에 시작할게요. 네. 피곤하죠? 네.